네, 이번에는 목포와 순천국 연결해서 전남 서부와 동북권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목포 연결합니다. 네, 박은 앵커, 진도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시래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앙소리의 이충열 감독이 진도를 무대로 그려낸 13년 만의 신작인데요. 영화 제목은 매미술입니다. 진도의 민속놀이인 다시래기를 소재로 가족의 화훼를 섬세하게 다뤘고, 특히 진도의 멋진 풍광과 가수 송가인 씨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대들이 익사를 부리며 초상집에 난입합니다. 황당해하던 상주와 조문객들도 이내 이들의 말과 행동에 웃음을 짓습니다. 영화 매미소리의 초반을 여는 진도의 민속놀이 다시래기입니다. 남자의 극락왕성을 추구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진도 다시래기 배월시다. 이충열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매미소리는 다시래기꾼 아버지 덕배와 20년 만에 돌아온 딸 수남 그리고 손녀 꽃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래기 인간 문화재를 꿈꾸며 가족을 외면한 덕배와 그 상처가 담긴 매미소리만 들으면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남의 갈등과 화해가 진도의 풍광 속에서 펼쳐집니다. 또 진도 출신의 가수 송가인 씨도 출연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진도의 그 굿을 잘 살려가지고 그 모녀에 대한 정을 섬세하게 그렸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에는 눈물 나는 장면까지. 감독은 진도에 생경한 장례 문화인 다시래기를 통해 치유와 용서가 담긴 가족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지만은 좀더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활기찬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의 문화로 풀어낸 화해의 이야기가 코로나 위기 속에 위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등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20여 분간 방해하고 선거 사무원 등 2명에게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농촌 유학 전국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를 발굴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유학센터 지정을 늘리는 동시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